노래 저는 20살 때부터 시작했는데 가수 무명 지금도 어떻게 보면 무명이죠. 지금 딱 저도 10년 됐거든요. 그간에는 처음에 저도 앨범 내면 다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잘 되는 줄 알았는데 회사가 좀 망해가지고 근데 또 직장을 못 구하겠더라고요. 이게 당장이라도 또 활동을 할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정시 출근을 하는 일을 못 구해서 제가 그래도 노래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노래방 알바를 오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노래방 알바가 아니라 노래방 기계 네, 맞습니다. 알바라면서요? 응? T사에 보면 신곡 연습하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제 가이드처럼 아마추어 가지고 쫙 불러주거든요. 그거 아마 전에 했던 분이 진성 선생님. 우와! 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맡아서 했는데 한몇년 하셨어요? 거의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서 신곡 연습하기 기능을 누르면 원곡 가수의 노래가 아니라 나상도 씨가 부른 노래가 나오고 그 노래를 내가 따라 부르기만 하면 되는 네, 성인 애창곡 누르면 거의 다제 겁니다. 저는 근데 다른 분들은 노래방 가서 열심히 노래 부르시는데 저는 그냥 그거 놓고 립싱크하면 됩니다. 그러면 노래 연습하는 데는 최고의 기회였겠네요. 맞습니다. 신곡을 계속 연습해야 신곡을 또 새로운 했으니까. 곡을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선배님들의 그 매력을 또 따라서 보여드려야 되니까 야, 그 그게 연습이 공부가 많이 진짜 많이 된 됐겠어요. 것 같아요. 그 좋은 자리를 누가 위협했었다면서요? 네, 누가 제가 하도 이제 그때 일이 많으니까 너무 많은데 이렇게 그만할까? 했었는데 그럼 영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응? 써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유, 잘하셨어요. 예. 네. 실제로 3년 전에 도전 꿈의 무대에 나와서도 남해 네. 최고의 가수로 알고 있었고 네. 얼른 성공해서 남해 금유 환영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셨던 맞아요. 기억이 또 아버님이 또 이장님이시라면서요. 네. 네, 저희 아버지가 그때는 이장님이 아니셨는데 어떻게 또 3년 사이에 공직자가 되셔가지고 예, 지금 마을을 책임지고 계십니다. 2년째 연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저희 마을을 가면 프랜카드를 붙일 수 있는 칸이 있거든요. 마을을 이름 좀 얘기하세요. 뭐 남해. 그때 처음 제가 도전 꿈의 무대 나왔을 때 소호의 아들이라고 나왔었거든요. 소호리. 소호. 저희 소호리. 마을인데 상단에는 항상 제 프랜카드가 붙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권한이시거든요. 권한으로. 아버지가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하시는 건 아니라. 근데 또 많이들 좋아하세요. 아니 실제 그 지역 주민들이 나상도 씨를 최고의 가수로 생각하니까 매일 네, 놓으시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저희 항상 남해가 계속 시골이기도 하지만 계속 변화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는 진짜 너무 완전 시골. TV에 나오는 시골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요즘에는 말씀을요? 배저 터널도 뚫린다고 하고 발전이 많이 됐는데 거기 남해 군민들은 항상 마음이 똑같으세요. 제가 어릴 때 살던 그 시절 그 마음이라서 항상 남해 가면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럼요.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풍광도 멋지고 뭐 음식도 맛있고 네. 최고의 관광지죠. 최고의 도시 네. 남해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나상도 씨. 출세했습니다. 예. 오늘 남해 주민들이 귀 기울여 들으실 그럼요. 텐데. 그럼요. 시청률 100%. 오늘은 어떤 곡? 오늘은 제 신곡 사라지더라라는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나상도 씨의 신곡 무대입니다. 사라지더라 큰 박수로 청해 드립니다. 가진 걸 다 잃었다고 사랑 잃었다고 모든 게 끝이 아니야 세월이 사라지더라 인생이란 너도 나도 버티며 살아가는 것 살아있으니 사라지더라 깜깜해도 사라지더라 사라지더라 사기를 당했다고
대신 당했다고 세상이 끝이 아니야 시간은 사라지더라 인생이란 너도 나도 버티며 살아가는 것 죽지 못하니 사라지더라 어떻게든 사라지더라 살다 보니 사라지더라 세상 살이 별거 없더라 네 나상도 씨 무대였습니다 신곡 사라지더라